여러분, 이게 좀 통찰지의 토양이 되는 온처개근재연의 가장, 이 어떻게 보면 온처개근재연이 바로 보시다시피 그죠? 우리 그 불교에서 말하는 법체계입니다. 단마이죠. 단마는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청정도로는 이걸 뭡니까? 온처개근재연을 법의 측면에서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14장에서는 오온의 설명은 뭡니까? 오온의 설명은 우리 상자부에서 이야기하는 81법, 그러니까 열반을 제외한, 그죠? 유의법, 81법의, 그죠? 특징, 역할, 가까운 원인, 그죠? 나타남, 이런 걸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법의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죠? 우리 온처개근재연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법은 어떻게 했을 때 드러납니까? 요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법은 어떻게 했을 때 드러납니까? 해체했을 때 드러납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는, 특히 초기 불교는 해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서는 절대 초기 불교를 알 수 없고, 그죠?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렇게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예, 법을 절대로 알 수 없다. 예, 요렇게 뭐, 제가 뭐 확정적으로 거듭 한 번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특징은 보면 볼수록 있잖아요. 사유하면 사유할수록 해체라는 이것이 가장 귀중하고 중요한 관문입니다. 그리고 불교와 불교가 아닌 사상 체계를 그죠? 가장 대별해서 그죠? 대별해서 극명하게 드러내는 방법이 바로 저는 해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자부 불교는,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는 스스로를 위바짜 와딘이라, 제가 할 때마다 적었죠. 위바짜 와딘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체를 설하는 자들입니다. 위바짜를 저는 해체로 옮기고 있고요. 와딘은 뭐뭐를 설하는 자, 뭐뭐를 설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상자부는 해체를 설하는 자들이라고 자기들 스스로를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불교의 핵심, 부처님 원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상자부는 스스로 뭡니까? 해체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죠? 결국 우리가 해체한다는 것은 존재를 해체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온척에 같으면 온은 뭡니까? 온의 가르침은 이 존재를, 요, 뭐의 측면에서 해체를 했습니까? 이거는 명과 색으로죠? 정신과 물질로 해체한 것이 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렇죠. 특히 그 나라는 존재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정신과 물질, 그러니까 우리 명색, 원으로 나마 루빠로 그렇게 해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예, 정신이라고 하니까 뭡니까? 명하니까 정신은 영원하다. 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정신한테 꼭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예. 한 번, 두 번 다시 해서, 그죠? 예, 수, 상, 예, 행식으로 해체를 했어요. 그죠? 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존재를 해체해서 말씀하시느냐? 해체를 안 하면 안 되느냐? 예, 부처님 입장에서는 해체를 하지 않으면 이 존재는 집착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집착입니다. 그, 우리 불교에서 궁극적으로 모으면 이걸 갈애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사성제 갈애는 진리에 나타나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존재를 해체하지 않으면, 예, 갈애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헤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 실제로 그렇습니다. 해체하지 않으면, 계속 그렇죠. 그죠? 존재를 해체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이거는 뭡니까? 예. 참나가 있다. 그죠? 참나, 진화, 대화로 가버립니다. 그렇죠? 이래 되니까 참나, 진화, 대화라는 것을 금강경에서는 뭐랍니까? 그죠?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고정관념으로 네 가지를 척파하고 있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그렇죠? 그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해서, 그죠? 참나, 진화, 대화, 뭐 영원한 진리,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전부 어떻게 됩니까? 앞뒤가 뒤바뀐 생각입니다. 우리 반야신경 방금 외웠잖아요. 저 전도몽상입니다. 그죠? 머리가 땅이 꼬꾸라진, 전혀 완전히 뒤바뀐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불교에서는 초기 불교부터 네 가지 전도를 합니다. 그죠? 상락 아정, 그렇죠? 그죠? 상락 아정에 결국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죠, 영원하다, 진짜다, 참이다, 나이다 이래 사봐야 불교에서는 잘못된 견해라고, 그죠? 가래 바탕 둔 거라고 합니다. 그러고도 불교에서는 또 이런 힌두교적인 이런 걸 재밌게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죠, 자, 만일에, 그죠? 자, 만일에 참나가 있다면은, 참나가 사는 곳 혹은 존재하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참나가 영원히 사는 곳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벌써 영원히 사는 곳이 있다면 그거는 뭡니까? 너희는 영원이라 하지만 영원히 사는 어떤 곳이 있다면 그게야말로 무상고 무아에 속하는, 특히 무상에 속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이 유의 세상에서 만일에 어떤 영원한 자아가 있다고 한 아무리 저 하더라도 그거는 유의의 세상에 빠져 있는 거라고 그렇게 봐버립니다. 맞죠? 불교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교에서도 있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연의 교에서도 해탈합니다. 깨왈라라 그럽니다. 우리 뭡니까? 단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깨왈라가 되더라도 뭐가 있다면 그 사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자연에서도 영원한 있잖아요. 영혼이라 그래야 되겠죠. 영혼이 머무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웃기지 마라. 만일에 너가 무슨 세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세상은 무상한 것이다. 그걸 쳐버립니다. 저거는 물론 그러겠죠. 뭐, 그 사람들 호락호락한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불교적인 논리로 보면은, 그죠? 그거는 무상한 것일 뿐이라고 이렇게 쳐버립니다. 상당히 좀 재미가 있어요. 저 혼자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해체해 있습니다. 그죠? 해체해서 봐야 우리가 그죠? 이 조건 지어진 이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예, 정신물질로 해체했고, 그래서 색수상행식으로 해체해서 보면은 뭡니까? 예, 무상, 고, 무아가 드러나고, 이거를 봄으로 해서, 셋 중에 하나를 봄으로 해서, 예, 염오, 이욕, 예, 해탈, 예, 구경 해탈지. 예? 이제 이렇게 해서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한다고, 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존재라는 것을 또 다른 기준으로 우리 해체를 합니다죠. 그건 뭡니까? 예, 소위 말하는 안과 밖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안과 밖으로 해체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과 밖으로 해체하면 또 우리는 안에 집착합니다. 그죠? 밖에 끄는 무상한데 안에 끄는 귀하지요. 남은 끄는 다, 그죠? 험담하는 대상이 되고 지 끄는 귀하지요. 맞죠? 아이라는 분은 존경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니라 하면은 우리는 또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거는 안박을 다시, 그죠? 여섯 도막을 내서, 예, 아니, 비설신의 색성, 향미, 촉법. 이렇게 해체해서 봅니다. 이게 우리 12처의 가르침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보면 또 뭐가 분명히 드러납니까? 무상고, 무화가 드러납니다. 해체해서 보지 않으면은 유토피아, 영원한 세상, 그죠? 이런 것, 또 우리가 빠져서, 그죠? 그 전도된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그 생각으로 가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처고 12처로 해체해서 보면은 역시 무상고 무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그렇게 해서 염오, 유혹, 해탈, 궁해탈지를 실현한다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 행복인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아니, 비설, 신의, 의이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마음에 벌건 집착하죠. 그죠? 에? 예, 심적심은 마음이 부처입니다. 일체유심조, 그죠? 예, 그러니까 부처님 또 어떻게 했어요? 우리 청정도론이 멋지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것을 다시 뭡니까? 예, 또 여섯 도막을 내갖고 뭡니까? 예,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으로 해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뭡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조건 발생이죠. 눈과 형색을 통해서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납니다. 조건 발생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조건 발생이고 그래서 무상하다. 청룡 나왔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체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가 18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18개라 합니다. 또 18개도 왜 설하냐? 결국은 따지고 가면 일로 다 돌아갑니다. 18개로 해체해서 보면은 무상고무와 염오유혹 해탈구경해탈지가 드러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